성공에 가면 인연이 닿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반대로 자신을 괴롭혔던 악연들에게도 저주 같은 것도 할수 있는지요? 아, 지금 여기서 방금 조금 전에 내가 강의한 거하고 비슷해. 자기가 백군까지 올라가잖아. 올라가면은 웬만한 사람은 용서해. 불쌍해 보여. 불쌍해 보여. 차원이 달라지지. 그런데 벌을 받을 짓을 한 사람은 그 벌을 받게 하는 싸이, 자기가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벌을 줄까? 그건 본인 결정이야. 결정해서 본인이 백군 자체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건데, 가능하면은 사람이 폭이 넓어져. 알겠지? 백공에서는 좀 대자대비해진단 말이야. 여기서는 저놈 내가 두고 보자 이랬는데, 막상 가보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없는데, 꼭 그렇게 해서 오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세상에 개로 올 때도 있고, 고양이로 올 때도 있고, 백공에서 개로 와가지고 그 주인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 집으로. 이그 주인이 개를 사러 언제 올 것까지 알아. 백궁에서는. 그래, 안 그래? 그럼 거기 개로 다 와서 변신해 있는 거지. 그럼 그게 자기 개 때문에. 개를 자기 아들이 되게 좋아해. 그 개를 데리고 놀러 가는 거야. 가다 개가 건널목에서 택시 오는데 막 달려가네. 안 돼! 그리고 쫓아가다 개가 죽는 거야. 그 집의 외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외아들을 유인해가지고 죽이는 거지. 응? 저 차가 올 때, 그 개는 싹 빠져나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런 업보를 받아야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리니까 그런 거는 백군에서도 오케이. 그러고 나서 개 죽고 나서 돌아가 버려. 개가 어느 날 비실비실하다 죽어버려. 그럼 백군 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것은 다할 수가 있어. 개로 가서도 자기가 누구라는 거 알아. 내가 역할만 끝나면 돌아간다. 돌아가는 비밀도 알아. 그 코드 번호가 있어. 그럼 걔가 죽으면 바로 백궁 들어가니까 차질이 없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백궁이라는 데를 가보면 알지만 여러분들은 거기가 얼마나 낙원인지를 알게 돼. 이건 세상 사는 게 아니야. 여기는. 나도 벌써 여기 갇혀가지고 지금 몇 년째 못 나가잖아. 그렇잖아. 그지? 이렇지가 않아. 답답하지가 않단 말이야. 재밌죠? 뭐 이상한 질문들이 나와도 재밌어, 우리는.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양산시의 김도연입니다. 궁금했던 점을 신유님께 여쭤봅니다. 부지런히 생활하면 큰 분자는 아니어도 어려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들 부자, 딸 부자는 다른 것 같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에서 가족 수가 늘어났던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저희 형부집은 아들 형제가 10명이지만 TV에서 어떤 집은 딸 6명인데 아들 낳으려다 딸이 한명 추가되었다는 집도 봤습니다. 백궁에서는 아들 보내는 집과 딸 보내는 집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시는지요? 아들 보내는 집은 복이 더 많은 집안인지요? 이랬습니다. 지워버리세요. 이것도 지워버려. 그러니까 백궁이고 이게는 지구야. 지구와 백궁의 차이는 지구와 백궁의 차이는 이 지구는 최근 우리의 어른들, 지금 70대 이상 여성들이, 이 여성들이 굉장히 따돌림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차별을 심하게 받았단 말이야, 차별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에? 남성, 남아선호 하다 보니까 딸이 태어나면 일단 중학교 정도면 많이 보내. 아들은 대학이야. 논밥 팔아가지고 보내. 상속은 남자한테 다 해줘. 땅 문서는 전부
아들한테 다 주고 딸은 공부도 안 시켜가지고 저 오지로 시집 보내버려. 그리고 오라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옛날 아버지들이 그 어머니들이 실수한 게 그거야. 딸을 갖다가 갈시했던 거. 여자를 갈시한 게 큰 오점이야. 그래서 어머니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어. 다 고등학교 뭐 이 정도야. 응? 그럼 왜 이리 딸을 갈시했느냐? 여성은 노동력이 없다는 거지. 그런 면이 거지. 여성을 하나에 우리 인간을 아들을 낳으면 그 노동력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안에. 응? 그래서 그 아들을 선호하는 건데 딸을 낳으면 노동력이 없고 시집갈 때 뭘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자기 아들한테 전 재산을 다 주면서 딸한테는 가져가는 걸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런데 아들한테 줄 때는 그 사람이 늙어서 죽을 때 아들이 가져가니까 주는 느낌이 없는데 딸은 꼭 뭘 가지고 나가는 느낌이 있는 거야. 아들은 집에서 있다가 자기가 죽으면 전 재산을 다 가져가요. 그런데 딸은 시집을 가니까 마치 집에 있는 걸 뭘 들고 나가는 것 마냥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피해망상이 있을 수밖에.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그걸 딸 낳으면 고민부터 하는 거예요. 저 뭘로 시집 보내냐. 먼저 오동나무부터 심어야 돼. 벽오동나무. 그래가지고 그 장롱을 직접 부모가 만들어서 시집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딸을 낳으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벽오동나무를 어디 하나 심어서 몇 개 심어서 장롱을 만들어야 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집 보낼 때까지 이게 보통 고초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선을 봐가지고 시집 보내는 일도 골치 아파요, 또. 그지? 그러니까 저 유럽은 말이야, 이슬람은 남자가 싸가지고 와서 여자를 데려가는데 우리나라는 여자가 산더미처럼 싸서 가져와야 돼. 문화가 또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를 많이 낳으면 집이 망가진다. 이리 생각을. 시집 다 보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아들이 상속은 다 받아가는데. 그러냐, 백군,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런 게 전혀 없어. 응? 남자든 여자든, 뭐, 자기, 뭐,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야. 남성.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남성이 여성으로 될 수가 있고, 여성을 남성으로 바꾸는 데가 있어. 그 안에 신청을 받아줘. 그러면 여자로 있다가 또 남자를 갖다가, 남자로 있다가 여자를 갖고, 이혼하고 이런 게 없어. 응? 그러니까, 수시로 서로가 헤어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성을 자유자재로 하니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서로를 이해를 해. 어, 저건 여자니까 뭐 고정화되어 있지 않아. 저건 여자니까 뭐 나쁘니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자기도 여자가 될 수가 있고 남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 폭이 넓어져 안 넓어져. 그런데 지금은 지구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팝을 짓는 거야. 알겠죠? 차이가 있지? 그 남의 입장을 잘 몰라. 남자, 여자 입장을 잘 모르고 여자는 남자 입장을 잘 몰라. 아, 그러면 이제 지구와 백공은 다르죠? 여기는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 알겠죠? 시간상 뭐 길게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질문이 끝인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어떤 기준으로 그 아들을 보내는지 딸을 아들 보내는 집과 딸 보내는 집이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시는지 네, 복이 똑같아. 더 많은 집안에 아들을 보내는 거는 똑같아. 복이 더 많은 집안인지요? 아니야 똑같아요. 네. 무슨 내가 아까 했잖아 똑같아. 네네. 이런 기준이 존재하지가 않아. 아, 네. 동일하단 말이야. 성차별이 없다. 아니 지구로 보낼 때 백궁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 지구에 두 사람이 뭐 어디에? 지구에 어떤 그 복이 있는 지구에 지구상에 복이 있는 집안에다가 아들을 보내냐 이 말인 것 같은데. 아니야 백궁에서는 아들을 시집 보낼 때 장가 보낼 때 하는 말이야. 아 백궁에서. 딸 보내는 집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시는지. 그럼 지구로 보내는 게 아니고. 백궁에서 시집 장가 갈 때 어떻게 보내냐. 네. 그래서 백궁에는 시집 간다, 장가 보낸다 이런 게 없어.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와 사는 게 아니야. 독립돼. 독립되니까 어디로 가는 게 아니지. 두 사람이 똑같이 사는 거지.
여기 아들 보내는 집은 복이 더 많은 집안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들을 낳으려고 하질 않아. 집안이 많은데 여기 지구상에 우리 한국에 예, 한국에 이렇게 아들을 보내 내보내 아들로 보내주는 집은 복이 나, 많은 집안. 아, 아들 낳는 집은 복이 많느냐? 예예예. 예, 예. 아들 딸 낳는 집은 복이 없느냐? 예, 예. 참고로 백궁은 이런 차별이 없는데 지상은 아들 낳는 집과 딸 낳는 집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내가 가르쳐 줬잖아. 여자는 공포가 많아요. 여자는 공포가 많으면 마음이 안정돼 안 돼. 안정이 안 돼. 그래서 여성은 공포가 많아서 불면증이 많아요. 불만이 많고 공포가 많고. 남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는 안정돼 있어요. 대부분 안정돼 있죠. 남자는 대부분이 아주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심리는 공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약간 덜 떠 있어요. 약간 공포가 있어요. 공포와 불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성들은 이래서 여성들이 불안이 있단 말이야. 좀 안전하지 못하단 말이야. 불안이 있는데 비해서 남자들은 안정돼 있어요. 상당히. 알겠죠? 그러니까 대포 소리가 뻥 나면은 깜짝 놀래. 여기는 눈도 껐다가 안 해. 이게 왜 그러냐면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와도 이 사람들은 그냥 전쟁터에서 죽어. 총소리, 대포 소리가 나고 막 포가 날라오는데도 돌격! 전진하라! 뭐 이러면 그냥 뛰어가는 거야. 막 총, 지 앞에서 친구가 죽는데도, 동료가 막 죽는데도 뛰어가. 이거는 공포가 적어요. 남자들은. 전쟁터 가보면, 내 전쟁터 갔다 와봤잖아. 남자들은 자기 동료가 딱 죽으면은 머리가 뒤집어져. 내가 살겠다는 마음보다도 저 내 친구 죽인 놈 저놈의 새끼들 뛰쳐가는 거야. 남자들 그게 있어. 근데 여성은 그렇지 않아. 자기 친구가 딱 죽으면은 여성은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모성애가 있어. 모성애. 모성애라는 건 뭐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가는 거야. 동정심이 가고 마음이 가서 이 모성애 때문에 여성들은 자기 동료가 딱 죽으면 어머 겁부터 내는 거야. 겁부터. 그리고 얘를 어떡하지 이런 식이 되지 저놈들 가서 때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남자는 안 그래. 자기 동료가 썰어 죽으면 이 새끼들하고 막 뛰어가서 총 들고 뛰쳐나가요. 그래서 남성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적다. 여성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다. 이건 전생의 업보 탓이야. 그래서 여기는 동물에서 왔어. 여성들은 대부분 동물에서 왔고 남성들은 대부분 여성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남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한 단계 걸러서 오른 종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에 별로 매이질 않아. 이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 때문에 종교에 매여. 그러니까 이 종교에 매인다는 자체는 허약하다.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종교가 많아. 어딘가 기댈 이유가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 남성은 진화된 종족이고 진화가 덜 된 종족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탁을 하려고 해. 여기는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 여기는 의탁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진화가 덜 됐다. 이렇게. 아니 내가 여성들 표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한테 잘해줘야 되지만 여성들과 남성은 백궁에서부터 지상에는 그 레벨이 있다는 거. 여성을 거쳐야 남자가 될 수 있어. 알겠죠? 그럼 여성에서 백궁 가는 사람 횡재하는 거야. 여기 와서 바로 여성에서 바로 백궁 가는 사람 횡재야 횡재. 반드시 여성은 남성을 거친 다음에 천국을 가든 가는 거지. 좋은 데를 갈 수 있는데
호객령 만나서 하는 후에 왔다. 축복받았다. 맹비했다. 그럼 여성이 바로 백궁으로 가버려요. 남성이라는 걸 필요가 없어. 발로 차버려. 알죠? 나는 이렇게 발로 차면서 다리 운동해. 그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섭리로 시원하게 풀어주신 신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get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